카카오톡에서 한꺼번에, 한번의 이름있게 톡을, 메시지를 보내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톡을 터치하겠습니다. 터치해서, 제일 위에 보시면은, 요게 제 자신과의 나와의 창이잖아요. 톡창이잖아요. 여기서, 여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특히 여기는 여기서 나와의 대화창이 지금 현재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상대방에게, 여름에 한꺼번에 보낼 메시지를 최하단에, 최하단에 여기에 창에다가 쓰면 되겠죠. 먼저 씁니다. 저는 여기서 길게 눌러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단 보내기를 했어요. 자, 이런 글입니다. 인생길 어디쯤 왔을까? 삶을 되돌아보면서 라는 그런 글을 제가 유튜브에 올렸는데 이것을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보내 고있습니다 여러 명에게 한꺼번에 보내기 위해서는 요글 있죠. 보내려고 하는 글을 길게 누릅니다. 길게 누르면은 여기 전달이라고 떠요. 전달 이것을 터치합니다. 탁 터치하면요.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에서 요요 요 아이콘 있죠? 요것을 터치합니다. 이 아이콘을 터치해요. 터치 터치를 하면은 친구들 여기 보세요. 제일 위에 친구가 있고 채팅이 있습니다. 친구를 터치합니다. 친구 개개인렇게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친구 개개인렇게 보면은 쭉 여기 명단이 나와 있죠. 이게? 이렇게. 명단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체크하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는 데 동그라미 있죠. 이것을 보낼 사람에게 체크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다음에 아홉, 열, 열까지, 열 명까지 해세요 근데 여기서 한 사람 또 더하면은, 더하면은 화면이 이렇게 떠요. 열한 명째는. 또 여기 보세요. 선택, 선택된 친구가 10명 이하일 때는 1명씩 보내기, 1명씩 각각 보내기 가능한다. 11명이나, 11명 넘었으면은 각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확인을 누르고 나옵니다. 터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한 사람 빼야 되겠죠. 지금 11명이거든요. 저 위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전달 대상 선택이 11명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11명이니까, 각각 보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명을 제외하겠습니다. 제외하니까 여기 보세요. 에, 여기 보시면은 10명이라 고돼 있죠. 그리고 보내는 상대, 대상, 상대방 10명이 쭉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에. 예, 여기 이렇게. 이렇게 10명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저 위에 상단에서 요 확인했죠. 확인 이것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딱 터치하면은 이렇게 나와요. 전송 방법 선택 이렇게 나와요. 나와서 1대1로 보낼 거냐? 요 1대1로 보낼 때는 10명 이하라 해야 된다는 게. 근데 지금 선택한 10명을 그룹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룹 채팅을 할 거냐? 물어봐요. 그룹 채팅하면은 받는 분들이 서로 모르는 분도 있잖아요. 불쾌하겠죠. 그래서 그룹 채팅 번호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대1, 채팅방을 터치를 합니다. 이걸 터치를 해요. 이걸 터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1대1로 여기 전달에 성공했다. 이렇게 했죠. 전송이 완료되었으며 전송한 메시지는 채팅 목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나왔죠. 여기에서 이제 확인을 터치합니다. 확인을 터치해서 빠져나가면요. 지금 현재 채팅창입니다. 이게. 채팅창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저는 채팅과 일반 채팅과 오픈 채팅을 분리해놨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은, 예, 요 아래쪽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들어와 있는 게 보세요. 예, 여기 이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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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분 이렇게 보세요. 인생길에 제목이 다 같죠? 이렇게. 이렇게 쭉 똑같은 것이 여기 쭉 갑니다. 10명 있게. 그래서 한분에 10명씩 10명 이상은 안 돼요. 한 번에 10명씩 한꺼번에 보낼 수 있어요. 이 방법을 쓰시면 아주 편리한, 에, 편리한 기능으로 하나의 톡을 여러 명에게 동시에 보내는 에, 메뉴입니다. 이상 에, 한꺼번에 톡을 여러 명에게 보내는 방법을 설명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